다쳤니? 걸을 수 있겠어? 고맙습니다. 형! 엄마 빨리 와서 타래! 너도 그럼 저 강도들이랑 앞에... 나쁜 놈! 강도야! 강도 잡아요! 여기 강도 있어요! 우리 엄마 블랙카드 짜면 강도 있다고요! 강도 잡아요! 강도 잡아! 여기 강도 잡아라! 강도야! 강도야! 아는 단어가 강도밖에 없어? 아까부터 계속 강도, 강도 그러는데 강도의 뜻이 뭔지 국어사전 다시 찾아봐. 우리 강도 아니야? 그 강도보다 더 나쁜 놈! 왜 잘라? 우리 오빠 플랜카드 왜 잘라? 우리 오빠 플랜카드가 니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잘라? 다시 만들어줄게. 뭐? 우리 엄마가 잘... 그 플랜카드 다시 만들어줄게. 파출소다. 신고해버릴 거야. 다 죽었어. 엎혀.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보자. 아저씨, 오른쪽이 좀 기울었잖아. 아, 알겠습니다. 그래, 조금만. 순대국집 한다고 안 그랬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괜히 다른 거 잘못 주워 먹다 뒤져. 여기 이사 오면 제대로 살 거라 안 그랬어? 그럴라 그랬는데 제대로 살기가 싫어. 제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 어머! 작은 사장님! 개업 준비는 잘 돼가나. 우리 영감이 잠깐 미쳐갖고 완전 똥값에 세준 거 알지? 알지, 알죠. 멋진 선글라스에 기름 꼈다. 그 닦는 김에 구두도 좀 닦아줄래? 아씨, 담배 산다고 잠깐 내렸는데 어떤 개새끼가 똥을 싸놨잖아. 세상에. 어떤 싸가지 없는 개새끼가 그랬을까? 네 구두는 네가 닦아. 우리 엄마 구두 닦는 사람 아니야. 강진아. 자식이 어따 대고 반말이야? 이 새끼 뭐야? 형! 나 빨리 학교 가야 돼! 알았어, 잠깐만. 소식이 일로 와봐. 방금 뭐라 그랬어? 일로 와봐, 이씨! 아유! 우리 작은 사장님 동생분이신가 보네. 고등학생이세요? 식산 하셨어요? 우리 잘생긴 도련님 우유 한잔 하실래요? 너 아침 안 먹었다며 우유 한잔하고 가. 아유 싫어, 더러워. 야! 우유가 싫으면 요구르트도 있는데. 아 몰라, 나 먼저 갈래. 하여튼 취향 오신가 학원을. 아 자식. 야, 같이 가! 데려다 줄게! 운전 조심해, 작은 사장님! 안녕! 주먹은 왜 줘? 또 사고치게? 우리 또 해볼까? 너 학교에서 잘리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그 지겨운 짓 또 해봐? 여기가 마지막이랬지? 여기서도 안 되면, 여기서도 못 살면 너나 부산이 약 털어먹고 죽는 수밖에 없다 그랬지? 그래도 술 따르는 건 이제 안 해. 네가 죽어라 싫어해서 안 한다고 그건. 엄마도 나름 살아보려고 죽을 똥 살 똥 생똥을 싸고 있다고 짜식아. 립스틱 색깔 꽝이야. 술집 여자 같아.
저 선생님한테 가봐라. 아들 밥은 다 챙겨 먹을지? 네, 잘 먹고 있어요. 그래, 반장이 그런 건 잘 챙겨준대. 차, 강진입니다. 아, 전학생. 아이, 뭔 전학을 이리 많이 다 했노. 자퇴가 두 번에다가 1년을 꿇었네. 이게 말이 자퇴지, 이게 자퇴 탈을 쓴 그 태양 아이가? 아우, 미치겠네. 아니, 교감선생님 내한테 무슨 유감이 있어가지고 이런 깡패 자식을 우리 반에다가 편승해 주노. 아, 진짜 돌아삐겠다. 선생님, 저 교장선생님이 어제 교육청에서 보낸 팩스 자료 꼭 있죠? 그걸 좀 빨리 정리해서 보내라 하시는데. 어우, 아무데도 돌아쁘겠네. 사람 완전히 돌아쁘라고 전국 각지에서 도와주시네. 아니, 이거는 한 시간 안에 도저히 못한다. 그러고 전부 영어다. 어머, 어머멘트 데트 로스칼 스티 스타 스... 아, 미치겠다. 영어 사진 어디 갔나? 사진. 재생! 그 영어 사진 좀. Despite a 46% jump in the average amount, the local, state, and federal government spend per pupil, the percentage of high school students from 73.3% to 71.1%. 해석! 지영민, 국가 연방 정부가 평균 합계에서 46% 증가에도 불구하고 졸업하는 고등학교 학생의 백분율은 실제로 73.3%에서 71.1% 떨어졌다. 공교육에 있어서의 교육 개선 효과를 제대로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1등! 어? 지난번 다니던 학교에서 모의고사 전교 1등! 전국에서 전국 7등! 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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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도 안 돼. 아니, 대학, 아니, 자퇴에다 유급까지 당했으면서 전교 1등에 전국 7등? 이게 말이 되나? 전재가? 선생님, 저 잠깐 오줌 좀 싸고 올게요. 터질 것 같아요. 수학문제 풀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이런 문제 처음 봐가지고 여기 이 문제 좀 가르쳐줄래?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왜? 이거 아까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풀어주신 문제거든? 어머, 이 문제가 아니다. 미안, 내가 잠깐 헷갈렸다. 모르는 문제는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봐. 난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거 잘 못해. 몰라서 물은 거 아니야. 문제는 핑계고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민주 선배! 웬일이야 우리 교실엔? 보고 싶어서 왔죠. 좀 전에 봤는데 또 보고 싶어서. 엄마가 샌드위치에서 보냈어요. 같이 먹어요. 점심 좀 전에 먹었는데. 또 먹으면 되지 뭐. 선배 좋아하는 베이컨 샌드위치예요. 나가요. 어? 차마다 마들이네?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 엄마가 우리 아버지 건물에 세워둬서 다방하잖아요. 난 늙은 여자들 꼬리치는 게 제일 역겨워. 주제도 모르고 천박하고 더럽게. 누가 꼬리를 치는데? 있어요. 선배, 근데 나 정말 선배한테 상사병 걸렸나 봐요. 하루 종일 선배 얼굴만 생각나.
찾아? 왜 그렇게 자꾸 쳐다봐? 너 나한테 관심 없다며. 관심은 없는데 자꾸만 네가 눈에 들어오네. 자꾸 너만 쳐다보게 돼. 이상하게. 거슬리면 네가 알아서 피해. 난 잘 안 되니까 네가 해. 네가 나 쳐다보지 마.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는 1학년 3반 한지원입니다. 미나리광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우리의 인연을 예감했답니다. 드디어 내가 기다린 사람이 나타났다는 걸 알았어요. 야! 오빠는 전생을 믿으세요? 사랑했지만 어떤 오해 때문에 헤어진 안타까운 연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과 세상의 반대로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던 비운의 커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빠도 어쩌면 느끼고 계시죠? 어머 작은 사장님 웬 알콜이야? 그래서 한 잔 따라봐. 표정이 안 좋네 우리 작은 사장님. 형광등 나중에 고치고 들어가. 왜? 아우,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같이 한 잔해. 이 옷걸은 몇 놈 앞에서 나 풀어봤어? 아유 왜 이래? 진짜 신납다. 아유 그래 좋으면서. 만진 거 아니야. 그냥 손만 살짝. 강진아. 야! 강진아! 니 애미 술집 작부야! 양가 죽겠어 아니라고! 이놈이 숨을라도 상관없고 저놈이 숨을라도 상관없는 천하지 천한! 아까울 것도 다 다를 것도 없어! 이러다 사람 죽은 새끼야! 놓으라고 좀! 괜찮아? 철없는 애잖아! 저런 자식은 야구방망이로 막박을 그냥 그냥 가요? 저런 자식을 그냥 냅두고 가요? 무슨 아들이 이러냐? 혹시 진짜 엄마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저런 자식들은 참아주면 계속 그래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너 알아? 네 너하고 내가 전생의 연인이었다고? 아, 그건... 넌 진작 날 알아봤는데 내가 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아무 느낌이 없는데? 전생의 연인이라면 어떤 느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하고 난 전생의 연인도 뭣도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관계라도 연관될 일 없을 거야. 절대로. 남의 인생에 상관 말고 꺼지란 소리야. 마담이 시켰지? 극강 폐기집에 보고 나한테 소똥 던지라고 시켰지? 아니 어느 집 개새끼가 소똥을 쌌다고? 난데없이 무슨 말이야 그게? 가고 있네 이씨. 확 다 엎어버린다 진짜. 아유. 다 타망이 우목 다 엎어버린다. 아유. 왜 해? 아, 저거 아니라니까! 그 집이가 진짜 누군데? 그럼 누구야! 네가 그랬니? 네가 그랬어? 뭘요? 그 자식. 그 자식 차. 왜? 왜? 네가 왜? 오빠는 못하니까. 뭐? 그 자식 나쁜 자식이에요. 진짜 진짜 나쁜 자식이에요. 줄 알았다. 이기 집에 네가 시킨 거 맞지? 강진 오빠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에요. 이 집에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은 아저씨가 차려요. 이게 진짜. 저 새끼가 혼자 도망가. 때려봐요. 어서 때려봐요. 야. 때려봐요. 때려보라고요. 아유. 그만해요! 그만해요! 안 돼요! 이 사람 죽어요! 아버지가 준 펜던트 잃어버렸어. 지금 극간 목걸이가 문제야? 우리 아버지 잃어버렸어. 내가 잃어버렸다고. 너한테 아버지가 어딨어? 얼굴 한번 안 보여준 게 길 가다 부딪혀도 얼굴도 몰라볼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야? 때려쳐 새끼야! 쥐 자식이 어떻게 났어? 쥐 자식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어떻게 그게 아버지야? 그게 무슨 아버지야? 야!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걱정했는데. 정학 먹었다며?
니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니네 둘. 뭘 보고 있어. 버려. 버려! 차강진! 갖다 드릴게요가 아니고 갖다 드릴게요지. 쌍시옷이 아니고 지읒받침. 제가 미친년이에요. 이 문장은 물음표를 붙이는 게 아니지. 내가 미친년인지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나 미친년이다 시인하고 인정하는 건데 마침표를 붙여야지. 더 강력하게 시인하고 싶으면 느낌표를 붙이든가. 내 반성문! 내 반성문 갖고 갔어요? 국어 시간에 잤지? 그 정도는 중학생들도 다 아는 건데. 선생님한테 내기 전에 나한테 다시 검사 맞구네. 망신당하지 말고. 벗어줘. 뭘? 엄마가 신고 있는 거. 지환이 운동화. 아, 걔가 내 하이힐 부러뜨려갖고 잠깐 바꿔 신은 거야. 아, 비켜와 배달 가야 돼. 아이, 유치하게 왜 그래? 미워서 그래. 야, 이 자식아. 야, 나 네 애미야, 자식아. 아유. 이건 가져간다 그럼. 아줌마요? 그럼 아줌마는 어떻게 해요? 처음엔 복수하려고 그랬던 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뭐야? 박종석이 너 버리고 나한테 왔다고 나한테 복수하려고 차강진한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그거지 지금? 정말이야? 윤주 선배 말이 정말이야? 나 아무 소리도 안 들었어. 이제부터는 네가 하는 말만 들을 생각이야. 지금은
지금은 어떤데? 지금은 어떤데? 지금은 어떠냐고? 지금 네 마음은 어떤데? 생기기도 잘생겼고 어, 너 학교에서도 여학생들한테 인기 장난 아니라며? 아, 안되겠다. 당장 가서 우리 지환이 포기시켜야겠다. 우리 지환이 남자친구로는 앞만 봐도 너무 과분해. 아니 공부도 못하고 이쁘지도 않은 게 어디다 대고 감히 너 같은 일로 봐.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지 주제를 모른다. 지환이 이쁜데요. 그리고 저 절대 지환이한테 과분하지 않습니다. 지환이는 제가 아는 여자애 중에 제일 착하고 이쁘고 좋은 애입니다. 공부를 좀 못하는 건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너 그 마음 영원히 변치 않을 자신 있어? 우리 지환이한테 절대 상처 안 주고 울리지 않을 자신 있어?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주고 매일매일 웃게 해줄 자신 있어? 밥은 먹었니? 널 좋아해. 내가 널 좋아한다고. 네가 날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널 좋아한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저. 오빠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어요. 윤지 언니한테 복수하려고 일부러 좋아하는 척 했던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오빠 같은 사람이 제일 싫어요. 오빠같이 못되고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고 재수없고 엄마가 남자들 꽃이나 다방 마당 같은 거나 하고
뭐?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사람은 끼리끼리 놀아야 된다고. 오빠 같은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말라고.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미친년이에요, 내가.